안녕하세요. 문법 1도움으로도 해석 얼마든지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접속사 as에 대하여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s가 뜻이 많죠, 여러분이. 이 as요. 이렇게요. 첫 번째, 이 as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초등학교 때요. 이때 때문에로 가장 많이 씁니다. 약98% 이상이 이렇게 때 때문에로 많이 사용합니다. 이 as가 이렇게 뜻이 많은데요. 여기에 나오는 이 뜻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 특징과 함께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요. 여러분이 이 문장 안에 이렇게 비교급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나오는 as는 뭘로 해석한다? 뭐뭐함에 따라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1번 예문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as가 있고 주어동사가 나왔죠. 그리고 그 문장에 이렇게 뭐라는 비교급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as는 해석을 어떻게 한다? 뭐뭐함에 따라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쇼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 그 청중들은 개땀이 형사나 뭐뭐 하게 되다 이런 뜻이죠. 뭐에 뭐는 점점 더 흥분하게 되었다. 자, 두 번째 as가 많이 쓰이는 뜻이 바로 여러분 뭐뭐처럼 뭐뭐대로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같은 뜻입니다. 자, 특징이 세 개가 있네요. 자, 이렇게 as 앞에 just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뭐뭐처럼이라고 해석이 많이 됩니다. 두 번째, 이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을 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바로 이 as you know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as you think 이렇게. 자, 이때 나오는 여러분 이 know는 타동사예요. 을을이 필요한 걸 우리는 타동사입니다. 자, 니는 안다. 뭘? 무엇? 을을로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없잖아요. 그때 나오는 as는 이때 처럼입니다. 처럼. 네가 아는 것처럼 또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 한번더 해석을 합니다. 이때 나오는 동사가 타동사야. as 나오고 주어 나오고 이렇게 동사가 나왔는데 이때 타동사인데 뒤에 뭐야? 을을인 목적어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이때 나오는 as는 뭐뭐처럼이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그 예문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나오는 as가 나왔고 그 다음에 I was told라는 동사가 나왔는데 여러분, was told는 듣다야. 나는 들었다. 무엇을? 을을로 질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목적어가 없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때 나오는 예제는 해석을 어떻게 한다? 그렇죠. 뭐뭐처럼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나는 갔습니다. 청원에. 그리고 팠습니다. 큰 구멍을. 내가 들은 것처럼 또는 내가 들은 대로. 자, 다음 여러분, 이 as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pp가 나올 수가 있어요. as 다음에 p. 원래는 여기에 뭐가 생략이 되냐면 여러분 접속사 다음에 주어 비동사가 생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관계를 모르더라도 as 다음에 pp가 나오면 이때 이 as는 해석을 전부 다 어떻게 한다? 뭐뭐처럼이라고 해석을 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때 나오는 이 PP는 여러분 수동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수동의 의미를 넣어가지고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때 as가 나왔고 뒤에 뭐가 나왔어요? 이렇게 PP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죠? 그러면 이때 나오는 뭐뭐처럼. 자, 수동의 의미가 있으니까 보여진 것처럼 위에서 그 berry, berry는 여러분 딸기를 berry라고 합니다. 그 berry는 such as 뭐뭐 같은 딸기와 같은 형태입니다. 여러분 이 the same 뒤에 여러분 이렇게 as가 나와요. the same 뒤에 명사 나오고 as가 나오는데 이때 나오는 as는 여러분 뭐뭐와 같은이라고 해석합니다. 아주 잘 나오는 숙어니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요. 그 딸기류는 딸기와 같은 쉐입 모양입니다. 지난번과 같은. 이때 as는 무슨 뜻? 뭐뭐와 같은이라고 해석이 됐습니다. 다음 여러분이 이 as가 여러분 비록 뭐뭐일지라도는 양보라는 뜻이 있는데요. 그때 그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가 오고 이렇게 as 주어 동사의 어순을 띄고 있으면 이때 나오는
에제는 여러분이 비록 뭐뭐 일지라도는 뜻입니다. 이 문장 얘기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이때 impoverish라는 형용사가 나왔고, 그 다음에 as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왔습니다. 양보의 뜻이에요, 양보예요. 가난하게 그가 보일지라도 이런 식으로 이때 나오는 앞에 나오는 예제는 써도 되고 이렇게 안 써도 되거든요. 자, 이번의 경우를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as가 나오고 그 다음에 형용사 as 주어 동사 앞에 나오는 as는 어쩐다고 이렇게요? 생략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그래서 경험이 없을지라도 그들이 그 팀은 끝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높은 수준으로. 자, 그래서 이 형용사나 그 다음에 부사가 나오고 as 주동사. 물론 여러분 이 명사가 나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 5번 이 양보자라고 구별해야 될게 바로 뒤에 나오는 이 기타 표현의 이 3번하고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이때 나오는 문장은 앞에 주어 동사가 나오고 as가 나오는 원급입니다. 뭐뭐만큼이란 뜻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겠죠. 이것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원급은 주어 동사 as가 나오지만 이것은 형용사 as 나오고 이렇게 주어 동사가 이렇게 뒤에 나온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이따 기타 관용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as 뒤에 여러분 명사 이렇게 형용사가 나와요. 이렇게 형용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as 다음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아닌 이렇게 명사가 나오면 여러분 거의 다 거의 다 뭐뭐로서라는 뜻입니다. as 뒤에 명사가 나오면 자 4번 문장 한번 봐볼게요. as 뒤에 뭐가 나왔어요? 이렇게 명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예로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때 as 뒤에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번에는 형용사가 나왔습니다. relevant는 여러분이 적절한 또는 타당한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로서 그 좌측 우측의 측은 좌우측은 간주되어집니다. as 뭐뭐로서 적절한 것으로서 in nature 자연에서 자 마찬가지로 이 3번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번에요 as 뒤에 뭐가 나왔어요? 이렇게 형용사가 나왔습니다. 그럼 100% 무슨 뜻이라고? 뭐뭐로서 이런 뜻입니다. 불확실한 것으로서 됐어요? 해석해 봅니다. 이것은 성취되어집니다. 우리의 뇌에 의해서 콤마 ing가 나왔네요. 여러분 콤마 ing는 여러분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걸로 이상하면 and 동사로 해석을 합니다. 자, label은 여러분 분류하다죠. 분류함으로써 자, 새롭고 애매모호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일상적인 사건들을 불확실한 것으로서 분류하면서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서치 다음에 이렇게 as 서치 as가 있죠. 그러면 이때 서치 as는 뭐뭐와 같은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으라 생각하고 예문은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자이 서치 as하고 비교해야 될게 바로 무슨 뜻이냐 여러분 서치입니다. 서치 다음에 as가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 이때 이 서치는 그러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우리 다이어 접속사 as에 대하여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as가 여러분 뜻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때 나오는 이 제가 금방 했던 설명했던 이러한 특징들요. 잘 기억을 해 보시도록 하고요. 여기에 나오는 이 문장 모두 다 여러분 아주 잘 나옵니다. 고등학교 모의고사에서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억하려면 어째요? 며칠간의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바로 최고의 방법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